자, 이어서 정비사업 조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들어가겠는데, 1번은 145쪽부터 146쪽까지 있어요. 정비사업 추진에다 틀린 게 이렇게 돼 있죠. 1번, 이 정비법상 정비사업 조합은 두 가지로 만들어지죠. 재개발, 재건축. 그때 조합을 설립할 경우에는 바로 추인을 구성해서 나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때 추인을 구성하는 시점은 정비구역 지정구시 하고요. 추인을 구성하는 방법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위원으로 구성한다는 것. 그리고 시장 군수한테 가서 합법적인 추인으로서 승인을 받아야만이 되는데, 승인받을 때는 토의동수자 가반수 동의를 얻어서 가야 됩니다. 1번 맞습니다. 2번, 이 추인회가 이제 승인받아가지고 업무를 수행합니다. 이때 수행할 수 있는 업무 내용은 정비사업 점합자를 선정할 수 있고요. 시공자 선정은 조합인 시행자가 하니까 안 되고 설계자를 선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시공자 지워버리고 설계자. 그래, 이 추진회 측에서는 정비사업 점합자, 뭐 철거업자 이런 업자들을 선정할 수 있어요. 그래, 정비사업 점합자를 선정할 수 있고 설계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설계자. 근데 시공자 선정은 추진회 측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시공자 선정은 시행자가 있어요. 시행자. 아까 우리가 했죠? 시행자 조합 측에서 하는 거, 조합. 조합 측에서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맞고, 이 추인회가 구성되어 운영되면 위원장 그리고 감사 월급 또 사무실 임대료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업장 안에 있는 토지동거소에는 경비를 대할 의무가 있습니다. 4번, 이 추인회 측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얻은 권리문은 조합이 성립되면 조합에서 포괄 승계한다는 거. 5번, 이 추인회 측에서는 회계장부 서류를 조합 설명과 떨어지면 사무실을 저한테 다 넘겨줘야 된다는 거. 원초도 모셔서 바로 3번 보겠습니다. 3번은 146쪽에 있는데, 추인회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 아닌 거 이렇게 되어 있죠. 1번, 추인회 측에서는 정관, 조합 정관 초안 작성하고요. 그리고 창립 초기 개최하고요. 계약진 사업시행에서 작성하고요. 토지동수의 동의서 징구, 징구란 말 지워버리고 접수로 수정하세요. 접수. 징구란 말 요즘 안 써요. 접수. 그 다음에 5번, 정비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 내역 결정. 이것은 바로 추인회 측에서 할 수 없고 조합이 성립되면, 그 뜻은 조합총회에서 의결함, 그렇게 쓰네. 조합이 성립되면 조합총회에서 의결함. 그 5번 조합원별 할 때 그것도 줄까 봐요. 조합원은 조합이 성립돼야 조합원이 나오죠. 추인회 측에 구성원들은 조합원이란 말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5번이 답이었고요. 그 다음에 4번. 이것은 145쪽부터 149쪽까지인데 정비사업조합이다? 틀린 거. 1번. 이 시장, 군수 등 토지동사 등 지정개발자가 앉아야 정비사업을 시행한다. 그때 정비사업에다 줄 거 봐요. 정비사업에다 줄 것이고 재개발, 재건축을 내포하고 있죠. 재개발, 재건축을 시행하는 경우는 조합을 설립할 의무가 있습니다. 해야 한다. 체크. 해야 한다. 그렇다 써요. 다만, 이어서 다만 토의동 소유자가 20명 미만인 재개발은 토의동 소유자가 20명 미만인 토의동 소유자가 20명 미만인 재개발은 조합을 설립할 필요 없다. 145쪽이 있으니까 그냥 그걸 읽어두시면 돼요. 145쪽에 조합 설립은 바로 밑에 나와있죠. 무슨 사업은 바로 토의동수자 20명 미만 조합 안 만든다고요? 재개발. 꼭 알았어요. 자, 그 다음에 2번. 조합을 설립하게 될 때는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인가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조합은 등기함으로써 법인이 되고 성립 시기는 조합 설립인가 받고 30일 등기가 성립된다는 거. 4번 재개발, 4번 재개발, 5번 재건축. 이때 시장군사 때 설립인가 받으려면 얼마의 동의서 들어가야 되냐, 이거 중요하죠. 4번은 토지동수자 4분의 3 이상, 토지면적 2분의 1이죠.
그래서 3분의 2가 틀렸어요.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 동의서 받아야 재개발 조합 설명가 받아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재건축사업은 조합 설명할 때 얼마의 동의 받아야 인가되느냐. 주택단지의 공동체 각동별 각동별 구분소자 가반수 동의와 전체 구분소자 43 토지 면적 43 동의 받으면 됩니다. 맞습니다. 동의 요건 중요하고요. 5번 또 나오는데 빠른 속도 보죠. 5번 6번 같은 겁니다. 5번 6번 묶어서 147쪽이 있어요. 자,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이 다 옳은 거 이건데요. 첫 번째 5번 재건축사업을 추진하여 조합을 설립하고자 할 때는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정비가 포함됐다 그러면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의 토지 또는 건축소자 4분의 3 이상 및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에 동의 얻어서 시정사에서 설명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재개발 아까 했죠. 토지 동거 소재는 4분의 3 이상 토지 면적 2분의 1 동의받아서 시장소한테 설명받는다. 6번도 반복되고 있으니까 자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인데요. 첫 번째 재개발은 조금씩 있죠. 토지동수의 4, 3 토지면적 2분의 1 동의 얻어서 시장소 인가받아라. 두 번째 조합이 정관 기재사항 중 조합은 자격하는 사항 그따 체크해요. 조합은 자격하는 사항을 변경하려고 한다. 그때는 총회에서 조합은 얼마의 동의 찬성 얻어서 시장소한테 변경 인가를 받았냐? 3분의 2입니다. 3분의 2. 얼마요? 3분의 2. 자, 그 다음에 7번 보기 있는데요. 7번은 147쪽부터 148쪽에 있는 건데, 재개발 사업의 조합을 설명을 할 때, 다음 표 예시에서 산정된 토지등 수준이 얼마냐?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재개발 사업장 안에 이렇게, 여기가 지금 재개발 사업장인데 재개발 사업 조합을 설립하고자 할 때 조금 전에 설립인가 신청을 하려고 함에 있어서는 동의자 수 확보해서 내야 되죠. 그때 동의자 수는 토지 등 소유자 얼마에 동의받아 알았나요? 4분의 3 이상 및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 동의서 받아와라. 그래야 인가 내주겠다. 이랬습니다. 이때 뭐 토지 면적은 면적 딱 해서 얘가 1만이다. 1만 정도다. 예컨대. 그러면 5천 정도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 동의 받으면 되는 것이고. 면적 문제가 안 돼요. 이거 계산할 때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이게 알아야 이것은 4분의 3인데 이것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때 자 1번지 2번지 3번지 4번지 네 필지가 있죠. 네 필지가 있는데 1번지 토지는 누가 소유자인가? 1번지 토지는 A가 소유자네요. 근데 A가 보니까 4번지 땅하고 건물을 가지고 있네요. 이렇게 오, A가 지금 이 재개발 사업장에 토지는 두 필지 건물 하나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B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B, C, D는요 여기 2번지 땅 PC가 2번지 땅 공동소유자고 공동소유자인 PC가 지 땅들을 이 친구들한테 바로 지상권 설정했네요. 야, D하고 이 와서 사용세하고 그 사용해라 이렇게 지상권자가 됐네. 그리고 자, 3번지 땅은 바로 땅 지인은 F인데요. 바로 건물주가 지네요, 지. 여기 봐봐요. 이 재개발 사업에 있어서 이 토지등록 소유자를 산정할 때 동의자 수 산정할 때는 이 사업장 안에 토지를 가지고 있고 건축물을 가지고 있는데 그 소유자가 각각 다르다. 그러면 토지 소유자도 한 명으로 계산하고 건축물 소유자도 한 명으로 계산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3번지 땅이 그거죠. 지금 땅 지인은 3번지 땅은 F인데 건물주는 바로 G네요. 그때 서로 다르죠? 그때는 F도 한 명으로 계산하고 G도 한 명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업장 안에 한 사람이, 여기 봐봐요. 한 사람이 여러 필지를 가지고 있어. 또 여러 개의 건축물을 가지고 있어. 그때 그 필지수와 관계없이 건축물세 감시 한 사람을 계산해요. 그래서 A가 지금 세 두 필지 땅하고 건축물 하나 가지고 있는데 토지등수 이렇게 계산할 때는 한 명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몇 명으로 계산한다고요? 한 명. 그 다음에 여기 봐봐요. 2번지 땅은 B씨가 공동 소유하고 있어요. 공동 소유하고 있으면 한 명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또 지상권자가 있다면 지상권자하고 토지 소유자를 대표하는 한 명만 토지등수 소유를 계산하는 거예요. 이해 돼요? 그래서 B씨, 그 다음에 D, 토지 소유자, 지상권자 중 대표하는 사람 한 명만 토지등수 소유로 계산합니다. 이해 됐죠? 그럼 여기는 몇 명 있냐? 4명. 4명 중 3명은 동의받으면 되겠죠? 그러면 토지등수자 4분의 3이 되고 면적 동의자 수 확보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셔서 8번은 바로 조합 설립에 관한 설명 옳은 거 이렇게 되어 있는데 1번 조합 설 민가를 받기 위해서는 바로 동의서를 제출해야 되죠. 조합장의 인감 증명서가 포함된 선임 동의서를 그 줘버려. 조합장부터 동의서를 그 말 줘버리고 그 자리에 따라 있어요. 정관과 사업비 자료, 정비사업비 자료. 그렇게 쓰세요. 네, 정비사업비 자료를 시장수 등한테 제출하면 돼요. 그 다음에 2번, 이 조합설 민가가 취소되는 경우에는 취소됐다라고 모든 사람 알도록 고시를 해줍니다. 시장수 등이. 맞아요. 3번, 조합 임원이 선임 당시 결격 사유가 있었음이 선임 후에 판명되면 당형 퇴임 처리되고, 그 다음에 바로 퇴임 전에 관여 행위는 효력을 잃지 않죠? 이렇게 된다. 줘버리고 그대로 유의하다. 4번, 이 조합 설립 추진의 조합 설립을 위한 토등어 소재의 동의는 구도로도 할 수 있다. 틀렸어요. 구도로도 할 수 있다. 줘버리고요. 그저다가 서면 동의로만 해야 한다. 서면 동의로만 해야 한다. 그래, 동의 서식이 있어요. 동의 서식인데 갖다 체크해서 기명, 지명, 이름을 스스로 쓰고 갖다 지장 질러가지고 동의서 서면에다 만들어서 보내면 됩니다. 그 다음에 5번 관리참기 수립 변경을 위한 의기를 하려고 그래. 조합 총회로서 그때 조합원이 100명이면 100명 중 몇 명이 직접 출석해야 되냐? 20명이 직접 출석해야 총회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10명 틀렸어요. 10% 틀렸어요. 20. 이것은 153쪽에 있습니다. 관리참기 수립 변경을 의결하는 총회 그것하고 총 네 가지가 있는데 창립총회 그것도 써요. 창립총회 그리고 사업시행계획서의 수립변경 사업시행계획서의 수립변경 그 다음 하나 더 추가해서 정비사업비의 사용 및 변경 네 가지 암기. 이 네 가지를 의결하기 위해서 조합총회입니다. 그러면 몇 퍼센트가 출석해야 직접 출석해야 회의를 개최할 수 있냐? 20. 나머지는 10%만 출석해도 통과됩니다.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9번 보겠는데요. 9번은 147쪽에 있습니다. 조합 설립 동의 틀린 거 아까 했던 건데 1번 했고 2번 했고 3번까지 했습니다. 4번 볼까요? 설립된 조합이 인가받아서 설립을 했어요. 근데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려고 할 때는 조합총회에서 조합은 얼마의 찬성을 의결하고 다시 인가를 받았냐? 과반수 지워버리고 3분의 2 이상. 그래서 과반수가 틀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기 8번에 4번 있잖아요. 8번에 아까 4번 있었죠. 그때
토이동수대 동의는 무엇으로 해야 한다고 써? 서면 동의를 한다고 그랬죠? 서면 동의를 한다 갖다 줄 것이고, 저 9번에 5번의 화살표네, 5번. 9번에 5번. 9번에 5번의 화살표네. 9번에 5번. 쭉 화살표. 그래서 그때 5번은 그 말이에요. 조합 설계에 따른 동의 같은 걸 하려고 할 때 동의는 서면 동의 똥을 합쳐요. 서면 동의. 뭐 동의다고? 서면 동의 똥을 딱 쳐요. 서면 동의. 서면 동의를 합니다. 구두 동의 안 됩니다. 서면 동의서가 있는데, 서면 동의서에다가 토의동수자가 성명을 딱 스스로 쓰고 적고, 그 말은 바로 사필로 쓴단 말이에요. 사필로 쓰고 손 지장을 질러요. 손 지장. 지장을 나르는 방법으로 하고 다음에 통과. 오른쪽에 모셔서 10번. 이것은 149쪽부터 153쪽까지 있는 조합설비입니다. 틀린 거, 옳은 거. 1번. 조합설비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등기를 따로 하지 않아도 조합성립, 틀렸죠? 성립했다 체크. 성립되려면 꼭 해야 돼? 그쵸? 하지 않아도 지워버리고 하여야만. 2번. 임원은 겸직을 할 수 없죠? 있다가 틀렸고 없다. 2, 3번. 재건축 사업은 조합을 설립하지 않고도 토지동수가 직접 시행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야 되죠. 무슨 사업은? 그렇죠. 재개발 사업이. 그래서 이제 금방 썼던 거 있다 지워버리고 없다 쓰고 밑에 있다 이렇게 써요. 재건축 사업 밑에 조그만해. 재개발 사업은 그래서 4번 3번 밑에 있다. 재개발 사업은 조합을 설립하지 않고도 점 따당 찍고 가. 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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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그렇게. 그래, 재개발 사업은 조합을 설립하지 않고도 토지동수자가 직접 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됐나요? 알겠죠? 근데 무슨 사업은 안 된다고? 재건축 사업 안 되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144페이지 아까 보았어요. 144페이지. 4번. 공공 지원으로 정비 사업을 시행할 때 조합을 설립하지 않은 경우는 추진을 구성하지 않을 수도 있다. 맞습니다. 5번. 아까 했대요. 자,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효력을 잃는다, 잃지 않는다? 잃지 아니한다. 아까 했고. 넘어가세요. 틀렸죠? 11번. 11번 보면, 자, 이것은 149쪽에 있는데, 여러분이 조합 설립 동의서 줬다가 마음 변해서 철회했어. 철회할 수 있습니다.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을 하기에는 철회할 수 있고요. 창립회를 개최하기에는 철회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창립회를 개최하면 철회하지 못해요. 그리고 동의서 주고 30 지나면 철회 못 합니다. 아무튼 철회할 수 있는 시점에 철회를 했다. 그때 언제 그 동의 철회는 효력 발생하느냐? 이 동의 철회를 하면 철회서를 작성해서 내용 증명시로 우체국 가서 발송하죠. 우체국 가서 발송합니다. 발송할 때 두 장 발송하고 두 장은 바로 하나는 자기가 받아오고 우체국에서 하나는 우체국에서 보안 네 장을 만들어요. 똑같게 발송한데 발송 어디다 하느냐? 발송은 동의 내줬던 뭐 추진회가 있다 그러면 동의 상대방한테 하나 해주고 이 동의 상대방이 동의서 받아가지고 결국 관할 시장수 구청장한테 설립인가 받으러 가거든요. 그래서 인가 내주는 시장수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네들한테 발송하죠. 알죠? 두 장 발송해. 이때 이 동의 상대방 뭐 추진회가 있다 예를 들어서 뭐 시장수 등 있다 이쪽에 동의 철회서가 도달됐으면 도달됐다라고 지체 없이 통지를 해주게 돼 있어요. 그래 여기 봐봐요. 시장수한테 동의 철회서 도달됐어. 그러면 이쪽에서 접수할 거 아니에요. 이 접수한 사실을 지체 없이 동의상에서 통지합니다. 또 동의 상대방이 도달한 시점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때 동의 철회의 효력은 발송할 때 오늘 발송했다 합시다. 8월 17일 날 발송했다 합시다. 동의 상대방에게 8월 19일 날 도달했다 합시다. 시장 군승이 접수한 사실을 동의 상대방에게 8월 18일 날 했다 합시다. 이때 동의 처리 효력이 언제 발생할까? 17일 누가 걸든가요? 누가 19일 걸든가요? 오, 좋아요. 셋 중 두 개 다 나갔으면 좋아. 저 맞았어요. 자, 그래. 이 동의 처리 효력은 이 시장 군승이 동의 처리서를 접수한 사실을 동의 상대방의 통지한테 하고 동의 상대방의 동의 처리서가 도달한 때 중 빠른 때, 빠른, 둘 중 빠른 때, 이거하고 이것 중 빠른 때 효력 발생한다. 알겠죠?
그러면 언제 발생한다고요? 거기 아무튼 읽어보세요. 그것 다 읽어가지고 149쪽에 있어요. 거기 여기다 줄까 봐요. 두째 줄. 발송이 되었다. 착했나요? 그리고 시장은 바로 동유 철회사가 접선사를 통제했다. 추진해치겠다. 통제했다 함이에요. 그리고 값이 추진해 발송한 철회사는 그 추진에 도달됐다. 도달도 함이에요. 발송, 통지, 도달 중 어떤 때 어쩐다고요? 통지하고 도달 중 빠른 때. 통지하고 도달 중 빠른 때. 알겠죠? 발송, 통지, 도달 세 군데 넘쳐 놓고 통지하고 도달 중 빠른 때. 그렇게 딱 기하면 되겠네. 자, 그 다음에 12번은 통과. 오늘 저도 모셔서 바로 13번 보겠는데요. 이것은 150쪽부터 153쪽까지 있습니다. 조합원, 말 좀 틀렸어. 조합원 할 때 원자 지우고 조합의 임원. 조합 임원이다. 설명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1번. 그 말 들기 전에 임원에 떠나줘봐. 임원. 임원에 떠나줘서 감투 세 개를 써봐. 뭐뭐시 있어요. 감투. 조합자, 이사, 감사 이렇게 감투를 써놓으세요. 그것이 임원인지 알죠? 임원은 조합원장에서 총회를 해가지고 총회에서만 선임하고 해임합니다. 그것도 써놔요. 임원은 조합원장에서 반드시 총회에서만 선임하고 해임한다. 총회에서만 선임하고 해임한다. 대원에서는 절대 선임 해임할 수 없다. 대원에서는 됐어요. 대원에서는 대원회에서는 절대로 선임 해임할 수 없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금방 임원 감투 세 개 썼잖아요. 이때 조합장은 몇 명 될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오, 좋았어요. 대단하시네. 대한민국 대통령이 몇 명 있어요? 한 명밖에 없죠? 자, 한 명. 자, 이사는 몇 명 들어야 될까요? 자, 봐보세요. 이, 여기 사업장에 토지동 소자가 있어요. 토지동 소자. 토지동 소자가 바로 100명 이상이다. 100명 미만이다. 미만, 이거 초과람. 100명 초과했다. 100명 이하이다. 여기 보세요. 이 사업장의 토지동 소자 100명 이하면 이사는 몇 명 이상 돼야 될까? 누가 그러던가요? 어, 그렇죠. 3명 이상. 초과하면 몇 명 될까? 오, 이거 꼭 아셔야 돼요. 5명 이상. 이해를 하고요. 이해를. 그 다음에 이사는 몇 명 될까? 네, 감사 미안해. 1명 이상에서 3명이야. 이거 딱 알았어요. 됐죠? 자, 조합장 한 명 두고 그 다음에 이사가 문제다. 이사는 토지동 소유자가 100명 이하인 사업장은 3명 이상, 100명 초과 몇 명 이상? 5명. 감사는 한 명에서 3명. 이렇게 보시고 문제 들어갑니다. 13번 임원이다. 틀린 거. 1. 이사 수는 3명 이상으로 한다. 다만 토지동 소유자가 100명 초과하면 5명더라. 그 말은 이상은 몇 명 이하일 때 그래? 그것 다 써버려요. 100명, 토지동 소유자 100명 이하일 때.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그게 잘 나와요. 2번, 임원의 임기는 몇 년을 보장하냐? 3년, 3년. 그리고 정관을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있다, 체크. 맞아. 근데 3년으로 수정하고 2년이 틀렸어. 뒤에는 연임할 수 있다는 말인데 앞에서 틀렸어요. 그리고 3번, 임원은 정관으로 선출방을 정하고요. 그리고 시장원수 등은 조합 임원이 사임했다, 해임했다, 임기 만료로 그만뒀다. 그런데 6개월이 지날 때까지 이상 선임되지 않고 있으면 전문 조합 관리를 선정해서 임원 업무를 대행케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신겠고요. 맞고 4번 조합 임원은 바로 정비관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선임일 직전 3년 동안 정비관의 거주 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정비관에 위치한 건축물 또는 토지 그리고 재건축 건축물의 그 부속 토지를 5년 이상 소유하고 있는 자야 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요.
그때 써요. 임원 자기 요건 이번에 생겼어요. 4번은 임원 자기 요건이에요. 이번에 생겼고 이게 10월 24일부터 시행이 들어갑니다. 나올 가능성도 반반이죠. 10월 20일 날 시험 본데 애매하지 아무튼. 임원 자기 요건 이번에 생겼어요. 4월 13일 날 버킷정도에서 생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료를 드렸던 것이고 5번은 잘 나와요. 5번. 조합장이 대원 의장이 되는 경우 대원으로 봅니다. 그런데 일단 정말 중요한 게 나와요. 조합장을 제한 이사와 감사는 대원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하고 시험에 나오니까 이걸 꼭 알았어요. 조합장을 포함해서 그럼 틀리고 조합장 빼고 이사와 감사하면 대원이 될 수 없다. 넘어가시고 14번. 14번 보시면 자 정비사업 조합이다. 조합원과 임원인데 틀린 거 이것도 149부터 151쪽이 있습니다만은 1번 재개발과 재건축사업 조합원은 토용 것으로 한다. 틀렸어. 재건축사업에다 줄 거예요. 위로 올려차가지고 재건축사업에 동의한 자만 조문된다. 재건축사업에 동의한 자만 조문된다. 재건축사업에 동의한 자만 조문된다. 14번에 1번 재건축사업에다 떠넘치고 재건축사업은 누가 된다고? 재건축사업에 동의한 자만 조문돼요. 다만 1번 재건축사업은 조합원이 누가 되냐? 토지등록소가 다 되는 거예요. 토지등록소자 뜻은 알죠? 정부 안에 있는 토지소자, 건축소자, 지상구자 말하죠. 2번 이 투기관리에서 재건축사업의 경우 조합설빙과 후 건축물 토지를 양수받았을 때 양수했다 줄까 봐 양수했다 줄 것이 매매칭했어요. 이 투기과일 중에서 재건축사업한다. 재건축사업에다 칠 거. 재건축사업할 때 조합설빙가가 떨어지면은 건축물 토지를 매매, 증여로 양수하는 조합원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상속이원 동안 동시 쳐봐. 상속이원 동시 동안 치고 상속이원으로 넘겨봐. 밑에 따라서 말을. 으로. 상속이원으로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 상속이원으로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 꼭 알았어요. 가라네. 상속이원으로. 자, 여기가 지금 재건축 사업을 하게 되는데 그 장소에 지금 투기과유로 증대버렸어. 투기과유로 증대해졌다면 재건축 사업을 하기 위한 조합설 민가가 떨어졌다. 조합설 민가 후에 매매와 증여를 통해서 재건축 대상을 양수한 자는 조합이 될 수 있다 없다? 없어. 근데 무슨 사유로 넘겨받은 자는 조합이 된다? 상속과 이혼 사유로 넘겨받은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 이게 중요합니다. 3번, 4번, 5번은 반복되고 있으니까 읽어보시고 5번 자 조합장 이사 자기로 한 조합과 계약 소송 누가 조합을 대비한가? 감사 중요하고 15번 재건축 있다도 함쳐요. 조합이 시행하는 재건축 사업을 조합은 조합 임원 자격 직무 설명 옳은 거 이것은 149쪽부터 151쪽 있는데 1번 토지등록소에는 의무로 재건축사업 조합원이 된다. 틀렸죠? 의무적으로 지워버리고 동의한 자만 그 다음에 2번 맞고 아까 했으니까 통과하고 3번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인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임원 동남이 임원이 될 수 없다. 이따가 틀렸고 4번 투기과유에 안에서 재건축사업을 하기 위한 설립인가가 들으면 그 재건축 대상인 건축물 또는 토지를 상속 떠남이 상속으로 양수하는 조합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랬죠? 없다 틀렸어. 있다. 5번 이 재건축 사업 시행자는 조합 설병가 후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 양수한자로서 양수했다 줄까 봐 양수했다 줄 것이 매매 증여 매매 증여로 양수한 자는 아까 조합은 자격을 주지 않는다 그랬죠? 했죠? 그런 자는 야 돈 받고 나가 해서 돈 주고 끝내는 거예요. 그때 할 수 없다 틀렸어. 현금으로 청산할 수 없다 줘버리고 그것도 줄 거예요. 현금으로 청산할 수 없다 줄 것이고 손실 보상을 해야 한다. 집값 땅값 다 줘야 되겠죠. 손실 보상을 해야 한다. 16번 자 반복되고 있습니다. 143페이지 잘 정리되어 있는데요. 정비사업의 조합원이 될 수 없는 자는 이렇게 되어 있죠. 자, 1번 재개발 사업의 경우 정비 안에 토지 재산권자 써봐 옆에다 쉼표 찍고 토지 소유자 쉼표 찍고 건축물 소유자가
건축물세자가 강제로 처분된다. 강제로 처분이 된다. 강제로 조합이 된다. 그래, 1번, 다시 한 번. 재개발 사업할 때는 조합원 누가 되냐? 반드시 정비 안에 있는 토지 지상권자, 토지 소유자, 건축물세자가 강제로 다 조합된다는 것과 아시고, 2번. 재건축 경우는 정비가 안에 있는 토지 지상권 될 수 없어. 지상권자 될 수 없고, 거기다 이렇게 써요. 토지 지상권자 X 쳐버리고 그 자리에다가 건축물 및 써요.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 소유자로서 부속 토지 소유자로서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 소유자로서 동의한 자만 조합원이 될 수 있다. 조합원이 될 수 있다. 그리고 4번과 5번은 151페이지 있어요. 아까 투기 관리로 지정된 장소에서 재건축 사업할 때는 조합설 민가 후 재건축 대상을 매매와 증여를 통해서 양수한 자는 조합이 될 수 없다 그랬죠. 상속 이혼으로 양수받는 조합이 될 수 있다 그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양도인에게 일정한 사유가 있어서 그걸 양수받은 자는 매매 증여를 통해서 양수받은 자는 조합을 인정해줘요. 그리고 바로 빠져나도록 인정해줍니다. 바로 4번과 5번이 그거예요. 투기 과유로 증된 지역 안에 재건축사업에서 조합설립과 후 당해 정비사업의 토지를 무엇으로 양수받은 자는 일단 조합원이 되냐? 상속. 아까 무엇으로 또 양수받은 자 된다고 했어? 이형 그거 따라하시고 5번도 조합원 자격을 줍니다. 투기 과유로 증된 지역 안에서 재건축사업이 추진되고 조합설립과 후 떨어졌지만 당해 재건축 대상 건축물을 세대원 전원이 2년 이상 회의 처리하겠다라고 양도인이 넘겨줘. 여러분이 샀어. 그때 돈 주고 매매를 통해서 매수한 자도 조합을 인정해줘요. 그런 예가 있어요. 회의에 몇 년 이상 처리하겠다? 2년. 또 뭐 상속으로 주택, 상속받은 주택 세대원 전원이 이사 간다. 또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전원이 이민 간다. 그럴 때도 그 자에게 양수한 자는 조합원 치를 인정해줍니다. 그런 예도 있습니다. 151페이지 찾아보면 있죠. 자, 17번에 3번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17번에 3번 보겠는데요. 3번. 자, 총회 의결은 조합은 얼마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총회 열어서 의결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냐? 10% 직접 출석 그때 체크하고. 다만, 네 가지. 창립총회 하나, 사업시행에서 작성변경, 관리청계 수립변경 하나 더 추가해요. 아까 했습니다만은 밑에다 사업, 정비사업비 사용 및 변경. 정비사업비 사용 및 변경. 네 가지 암기하세요. 정비사업비 사용 및 변경. 이 네 가지를 의결하고자 총회할 때는 몇 번째가 직접 출석했느냐? 20 꼭 암기해 두세요. 그리고 나머지 통과하고 4, 5번 하나 보죠. 5번. 5번은 제가 입고하면 그것만 줄거 보세요. 5번. 분양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현금 청산해 줍니다. 분양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청산, 현금 청산 금액을 제한 그때 체크해. 포함이 아니라 제한. 그거 빼고 정비사업비가 10% 이상 늘어난 경우는 조합은 3분의 3을 찬성을 의결해야 됩니다. 포함하다 제한다? 제해. 그래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현금 청산금액 빼고 다른 정비사업비가 10% 이상 늘어났다. 그때는 조합은 3분의 3을 찬성을 의결해야 됩니다. 18번 보겠습니다. 18번은 153페이지 있는데 조합이 정관을 시장 군수한테 인가받아 확정했습니다. 확정한 정관을 변경하려면 때로는 다시 조합원 찬성표 얻어가지고 변경하시는 인가받아야 돼요. 이때 조합원 가반수 찬성으로 그 변경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여섯 가지는 아주 중요하다 봐서 바로 3분의 3의 찬성을 요구받습니다. 줄 것이에요. 조합원 3분의 3의 찬성으로 변경하는 사항인데 1, 2, 3, 4가 그것입니다. 1, 2, 3, 4. 그래, 조합원 자격, 제명, 탈퇴, 교체, 정비구역 면적, 위치, 조합후 비용부담, 해계, 그 다음에 시공대상자 변경,
계약서 포함될 내용. 이것에 얼마의 찬성 의결하는가? 3분의 2. 우리 의학제 153쪽에 있는데 잘 나오니까 읽어두시기 바라고. 5번은요. 조합원 가반수 찬성으로 결정합니다. 5번은 조합원 가반수 찬성으로 결정하는데 중요한 거 아니고 1번부터 4번까지는 꼭 받으십시오. 5번만 조합원 가반수 찬성으로 결정합니다. 넘어가시고 20번 보겠습니다. 20번을 보시면 자 이것은 150조부터 153조에 있는 정비사업조합인데 틀린 거 1번이 최근에 개정됐습니다. 그리고 10월 24일 시행한다 했는데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고 말이죠.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을 선고받고 10년으로 수정해 10년이 지나지 아니하냐는 2만이 될 수 없습니다. 몇 년으로 개정됐다? 10년 꼭 수정해서 공부하십시오. 10년으로 수정해서 그래 이제 10년이 지나지 않는 자는 조합 입원이 될 수 없습니까? 벌금 100만 원 이상 선고받고 7년도 안 됐다 그러면 임원 될 수 있어 없어? 없죠. 이 5번 지문은 현행 개정된 내용에 의하면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아무튼 개정돼서 수정해서 공부하세요. 자 그리고 2번은 아까 했고요. 3번도 읽어보시면 되고 4번 아까 했고 5번도 받으셔야 됩니다. 조합원수가 몇 명 이상이면 대연을 꼭 돼야 되는가? 100명. 도시개발법은 의결과 있는 조합원수가 몇 명 이상 할 때 총회 권한을 등할 수 있는 대연을 들 수 있다? 도시개발자 50명 그거는 둘 수 있다. 여기 정비법은 100명 돼야 한다. 꼭 알았어요. 21번 이 조합이 다 옳은 거 이것도 145조부터 153조에 있는 건데 1번 토지동소자가 재개발 사업을 직접 시행할 수 있죠? 그럴 땐 조합 만들 필요 없죠? 그래서 틀렸죠? 조합을 설립해야 한다 틀렸어. 설립해야 한다 줘버리고 설립할 필요 없다. 21번의 1번 21번의 1번 설립해야만 한다 지워버리고 설립할 필요 없다. 2번 아까 했죠. 토지동소자가 100명 이하인 조합은 이사수를 몇 명 이상으로 돼야 된다? 3명 이상. 그래서 2명 이하 지워버리고 3명 이상. 그 다음에 3번도 아까 했던 건데요. 재건축사업 추진회가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포함된 전국에서 조합을 설립하고자 할 때는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에 토지 면적 얼마입니까? 3분의 2. 4분의 3 틀렸죠? 그리고 토지 면적 앞에 추가될 게 있어요. 토지 면적 할 때, 토지 앞에, 토지 면적 할 때, 토지 앞에다 사야 될게 있어.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이 말이 붙어야 되죠. 아까 했죠.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재건축사업장인 정비에 포함돼서 조합을 만들 때는 그쪽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 면적의 3분의 이상의 해당 자의 동의서 받아가야 설립인가 받아갈 수 있다. 그 다음에 4번 보겠는데 아까 했던 겁니다. 분양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청사 현금 청산 금액을 포함해서 10%가 증가할 때 이렇게 합니까? 제하고 합니까? 그렇죠. 포함을 줘버리고 제한 사업비가 10% 이상 늘어나면 조합은 3분의 3을 동의 얻어서 결정해야 됩니다. 5번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이 조합장을 선임한다. 그것도 조합장을 보궐 선임. 그것도 줄 것 봐. 보궐 선임. 밑에 다 해요. 오직 조합총회에서만 의결할 수 있다. 오직 조합총회에서만 의결할 수 있다. 그래서 5번 맞습니다. 대원에서 절대 선임할 수 없습니다. 150페이지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150페이지 잘 정리되어 있으니까. 밑에 다 또 써보세요. 별표 달아가지고 씁니다. 조합 임원 써봐요. 별표 달아가지고 밑에 다. 조합 임원 가로 열고 조합장 이사 감사 가로 닫고 선임과 해임은 반드시 조합총회에서만 의결해야 한다. 반드시 조합총회에서만 의결해야 한다. 오직 조합총회에서만 의결해야 한다. 대원에서는 절대 할 수 없다. 그때 하나 써놔요. 그냥 대원에서는 절대 할 수 없다. 이게 중요하니까. 대원에서는 절대 할 수 없다. 각이 시켜놓으세요. 자 오른쪽에 모셔서 22번
재개발 사업조합이다. 옳은 거. 자, 아까 했던 거 반복이 빠른 사람들어. 1번. 재개발 사업 추진회와 조합 설립할 때 누구한테 가서 인가받느냐? 시도사 틀렸고 시장 군수 등. 2번. 조합원수가 몇 명 사면 대원을 꼭 둬야 된가? 100명. 3번. 조합원 자격에 관한 사항을 정관 변경을 통해서 하려고 한다. 그거 가지고요. 조합원 자격에 관한 사항에 대한 정관 변경. 그러면 얼마의 찬성이 있어야 되냐? 3분의 2. 맞습니다. 4번. 조합장 이사 감사는 겸직이 금지된다. 그래서 5번. 이사는 대원, 아, 그거 다르네. 이사 감사 밑에다 써봐. 이사 밑에다가요. 감사 써봐요. 5번, 5번. 이사 밑에다 감사 써서 이사와 감사는 대원을 겸할 수 없다. 이렇게. 있다 틀렸어요. 그리고 5번 끝에다가 조합장은 대원직을 겸한다. 조합장은 대원직을 겸한다. 알죠? 조합장은 대원의 의장이니까 조합은 조합장은 대원직을 겸하고 있습니다. 이사와 감사는 절대 대원 될 수 없습니다. 4번 보죠. 이사 위에다 이런 말씀으로 조합장 감사 추가 5, 4번 조합장 감사 이사 3명 다 대원에서 해임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랬죠? 어디서 한다고 했을까요? 조합청에 중요합니다. 그리고 해설이 잘못된 거 있으니까 21번 20번 해설에 가서 2번 바로 토지동수조 100명 이하인 조합에는 3명 이상 5명 3명 뭐 1명 이상 3명 이하 그 말 줘버려요. 1명 이상 3명 이하의 그 말 줘버리고 그냥 3명 이상을 이렇게 써놔요. 3명 이상의 이사를 둔다. 몇 명 이상? 3명 이상. 그래서 잘못됐으니까 좀 수정해서 공부하십시오. 수정할지 알겠나요? 자, 넘어가시고 넘어가시고 202페이지 1번은 말입니다. 1번은 4번만 보겠습니다. 4번 이 시장수 등은 시행자가 사업신계획서 제출해 인가 신청하면 며칠에 인가 여부를 개천 알려준가? 60일 이거 하나만 받으세요. 그 다음에 2번은요. 2번은 1번, 2번, 3번만 보고 넘어가겠는데요. 155조가 156조가 있습니다만은 155조가 156조가 있는데 1번이 잘 나와요. 시장 군수 등은 재개발 사업 시행자가 지정개발자다. 그따 체크해. 재개발, 지정개발자면 원래 재개발 사업은 조합이 하기도 하고 토지동수조합 하기도 하는데 그네들 문제가 있어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사업 시행을 줬습니다. 네가 해라고. 그게 지정개발자거든. 그때 지정개발자라 해금 사업을 하게 할 때 그자가 사업 시행계획 인가 신청하면 야 너 믿었지 않다 하면 사업비를 미리 예측해 할 수 있어요. 몇 퍼센트냐? 20%. 이 수치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해요. 30이 틀렸어. 20. 그리고 2번 3번은 꼭 읽어두셔야 됩니다. 알겠죠? 꼭 읽어두시고 넘어가요. 넘어가서 4번 보겠습니다. 4번은 기출문제인데요. 옛날에는 이게 답이 그랬는데 개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답 없으면 이렇게 써놔요. 혹시 4번은 정답 없다. 그래서 제목 보면은 설문에 재개발 사업에서 사업 시행에서 포함될 내용 그따 줄 거 봐요. 재개발 사업에서 사업 시행에서 포함될 내용 줄 것이고 1번부터 5번까지 다 포함됩니다. 이걸 다 포함해요. 기존 건물 철거액도 포함하게 돼요. 그리고 6번에 갑니다. 그래서 저 정답 없다고 딱 갈피 쳐버리세요. 정답 없다라고. 그 다음 6번. 6번은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조치인데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1번 아까 했던 것이고 맞고 2번 아까 이렇게 지정개발자에게 야 너 믿었지 않아. 네가 문제 키면 우리가 그 돈 가지고 땜박쳐라 하니까 사업비 20% 예체라 이렇게 예체했어. 예측했더니 그게 20억이다. 그러면 사업 끝나고 지정개발자가 정비사업을 다 끝내고 청산금을 다 지급해서 완료시켜서 돈 줄 거 다 끝냈어요. 그러면 다시 반환 주체해줍니다. 그래서 청산금 지급이 완료된 때 아까 예치금을 반환 주체해줘요. 2번 틀렸어요. 예치된 예치금은 소유권 이전이 완료된 때 반환한다 할 때 소유권 이전이 그 말 줘버려. 소유권 이전이 그 말 여사자 줘버리고 그저 했다. 청산금의 지급이 이렇게 써요. 청산금의 지급이 6번에 2번 차였나요? 자, 그거 수정해서 보듯이고 3번 읽어두실 거 4번 5번도 읽어두실 거 오른쪽에 넘으셔서 7번 보겠습니다. 이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조치인데 틀린 게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 자 1번
2번을 묶어서 한 문구를 정리하세요. 1번과 2번을 묶어서 145쪽에 나오는데요. 1번 보면 이 사업신경은 주관경 개선사업 밑에 또 하나 써봐. 재개발사업 두 개. 재개발사업. 그래서 1번 지문에서 알아둘 것은 1번 지문은 두 가지 사업을 할 때만 적용한다. 무슨 사업과 무슨 사업을 할 때만 적용하느냐? 주관경 개선사업하고 재개발 사업을 할 때만 적용되는데 그 사업 시행할 때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밑에 다 세입자도 써봐. 주택의 소유자가 됐든 세입자가 됐든 그네들에 대한 주관적 대책을 이뤄서 당연히 전국 내해 소유자는 임대택 등의 시설에 임시로 거주하게 하거나 주택자금 용자할 수 등 임시 수용이란 말 지어버리고 거주란 말 바꿔. 거주를 용어로 바꿨거든. 수용이란 말 지어 뭐라고? 거주. 임시 거주에 상한 조치를 하야한다 체크해요. 임시 거주 조치를 꼭 취해줘야 돼. 알겠죠? 할 수 있다 하야한다. 무슨 사업과 무슨 사업 할 때만 주거환경 개선하고 재개발 사업 할 때 꼭 하시고 이때 이런 임시 거주지를 취해할 의무가 있는 이 두 가지 사업 시행자는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국가 그 지방 자찬체급 공무단체급 개인의 시설과 토의를 일시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때 국가 지자체에 일시 사용 신청이 들어가면 국가 지자체는 세 가지 경우 수가 아니면 거절하지 못하고 빌려줘야 됩니다. 바로 빌려줬다면 대불의 상황이 면제돼요. 그런데 세 가지는 거절이 돼. 사용 신청이 들어가지니 국가 지자체가 이미 제3자에게 매매를 체결했다든가 제3자의 생화가 늦었다든가 사용 계획이 확정된 것은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국가 지자체 것뺀 공공단체하고 개인 것은 일시 사용을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손실이 발생하면 손실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걸 알고 있는가를 물어봤어요. 2번도 맞아요. 3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143쪽에 있는데 아까 세 가지 사업이 있었죠. 재개발, 재건축, 주관경 사업이 있는데 이때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 이런 것들은 조합이 아까 재개발은 토지 소유자 직접 사업을 하기도 하지만 주관경 사업은 시장, 군수, 토지, 주택공사 등이 주로 하죠. 그네들이 사업할 때야 너네들 건축을 받을 때 소유권 보호등기 이등기 할 때 국민택 채권 사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국민택 채권은 정부에서 지금 팔아가지고 그 자금 들어오면 그 가지고 무주택 세대원에게 공급할 수 있는 국민택 건설 그랬던 대지 조성하려고 적립하고 있는 기금인데요. 기금이 있는데 그 기금을 주택 도시기금이라고 그래요. 이 주택 도시기금을 적립해 나와서 국민택 채권을 강제 팔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우리 민간인들이 행정기관에 가서 뭐 건축을 받는다, 조합설립을 받는다, 또 면허을 받는다, 등기한다, 등기소에 가서 소유권 이렇게 보여. 그럴 때 채권을 사게 그런 의무를 가하고 있어요. 그런데 무슨 사업을 할 때는 그 매입 규정을 조개하지 않기 때문에 사도록 하지 않느냐? 주관경 개선 사업이다. 그게 중요해. 그래서 첫머리에 주관경 사업이다 줄 것이고 마지막에 된다가 아니라 되지 아니한다. 되지 아니한다 그 말은 살 필요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4번, 5번 꼭 읽어두세요. 이 정비사업 시행의 절차상 관리처분의 인가고시가 떨어지면요 규정원침을 본격적으로 철거하고 사용수익이 정지되버립니다. 사용수익이 정지되니까 그 안에 있는 용익권자들 있잖아요. 그네들 자기 관리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겠다 싶으면 계약 기간 중에도 불구하고 임차권 이거 계약 해지하고 나갈 수가 있어. 그로 인하여 바로 금전만은 청구권 행사할 필요가 있으면 시행자에게 청구할 수 있고 시행자는 원주인 대신 대변제에서 주고 내보낸 다음에 원주인한테 구상할 수 있어요. 구상했는데 이러려면 그자가 분양받을 대지건축물을 압류하면 저당권과 똑같은 효력을 인정해버린다라는 것이 4번입니다. 4번은 167쪽에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이따 또 나옵니다. 5번 꼭 알았어요. 재건축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조합설비인가 현재 조합은 전체 공동소유인 아파트단지 대지 같은 거 건축물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조합소유토록 간주하고 들어갑니다. 맞습니다. 자 넘어가지 마시고 해설 혹시 보실까 그러는데 해설이 6번 보시면요 사업시행계획서 포함될 등 이렇게 있잖아요. 12번 옆에다 추가해서 하나 써놓으세요. 12번 옆에다가 기존 건축물의 철거계획서
기존 건축물로 철거했어. 기존 건축물 철거액도 포함을 하게 그럼 되어 있습니다. 넘어가시고 8번 보죠. 8번 보시면 조금 전에 설명한 거 나옵니다. 임시 거주 시설 설치 145쪽이 있거든요. 몇 쪽 있다고요? 145쪽. 조민이 말씀드렸는데, 자, 무슨 사과 무슨 사할 때만 시행자에게 임시 거주 상주시를 취하도록 하고 있는가? 1번. 그렇죠. 주거환경사업 재개발. 1번 맞습니다. 하야한다. 맞고요. 2번. 시행에는 임시 거주 시설 설치를 위하여 필요할 때 국가, 지자체, 공원단체, 개인과 그 일시 사용할 수 있죠? 그때 국가, 지자체도 동시에 줄 것이고 공공단체 또는 개인 동시에 줄까 봐요. 따로따로 국가, 지자체 두 개 또 공공단체 개인 두 개에서 딱딱 묶었나요? 국가, 지자체도 동시에 줄 것 있으면 밑에 따서 대부료 사용료는 면제된다. 대부료. 빌려준 값. 사용료. 사용료값. 이거 받는다. 면제해준다. 네, 면제. 그런데 공공단체 개인 동시에 죽겠나요? 밑에 따서 바로 손실보상해줌. 손실보상해줌. 그래서 손실보상해준다 썼나요? 누것은 손실보상해 준다고요? 개인 것하고 공단체. 그래서 이것은 공짜가 아니라 유사 사용이고, 국가 지자체 것은 대부로 사용이 면되니까 무상 사용 이렇게 이해하기 좋게 써놓으세요. 누것은 공짜고 누것은 공짜가 아닌가 이거 잘 구분하세요. 알겠죠? 자, 그걸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3번 봅시다. 국가 지자체에 따라 줄 것이고, 국가 지자체는 사업 시행자, 그 일반 주관계획 사업, 재개발 사업 시행자로부터 바로 임시 거주 시설에 필요한 건축물 토지 사용신을 받으면 이미 사용계획이 확정된 경우에도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틀렸죠? 이미 확정된 경우에는 이를 거절할 수 있다. 그래야 돼. 거절할 수 있다. 그래서 거절하지 못하고 지워버리고 거절할 수 있다. 썼나요? 이미 사용계획이 확정된 것은 거절할 수 있어요. 아까 세 가지 거절할 수 있다고 그랬죠? 자, 그 다음에 4번. 사업시행자, 재개발, 주관경 사업시행자는 공사가 다 끝났다면 그 완료한 날부터 30일 내에 임시거주 시설 철거하고 원상회복 조치합니다. 그리고 5번. 누꺼누꺼선 손실보상제라고 했어요. 공공단체하고 개인거. 그렇죠? 자, 그거 잘 받으시고. 그래서 시험에 이렇게 나오면 틀려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것은 대부료 상료 면제된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틀려요. 꼼짝이 당하니까 국가, 지자체, 공공단체가 아니에요. 공공단체 뺍니다. 그 다음에 9번 보겠습니다.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조치 틀린 거 이렇게 되어 있죠. 1번. 자, 이 네 가지, 아까 세 가지 정비사업이 있었는데 여기 보세요. 아까 주거환경 개선사업도 있었고, 재개발 사업도 있었고, 재건축 사업도 있었는데, 정비 사업하면 이 세 가지 있잖아요. 이 세 가지 사업 중 무슨 사업만 상업적에서도 할 수 있다 그랬어, 아까. 재개발. 오, 좋았어. 재개발. 여기가 재개발 사업장이다. 그러면 뭐 주거적도 있을 수 있고, 상업적에서 할 수도 있고, 공업적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상업적에서 하는 재개발 사업이기 때문에 재개발 사업할 때만 상업적에서 함에 있어서 그 세입자들 있잖아요. 상가 세입자들, 그분들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서 시행자가, 재개발 사업하는 시행자가 상가 세입자에게 사용할 수 있는 임시 상가를 건설해 줄 수 있어요. 미리. 알겠죠? 무슨 사업할 때만 이걸 줘야 하냐. 임시 상가는 재개발 사업할 때. 그것도 세입자에게 주는 거, 상가 세입자. 상가 세입자들 생존권 위협발당할 소지가 있으니까 이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 틀렸어요. 주관경 개선사업 지어버리고 재개발사업. 재개발사업 시행료는 사업시행으로 이주하는 상가 세입자에 따라 체크해요. 세입자예요? 소유자예요? 세입자. 소유자 하면 틀리겠어. 상가 세입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정비구역 안에 됐든 밖에 인근에 됐든 임시상가를 설치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임시상가는 무슨 사업할 때만 그러냐? 재개발 사업 그거 받으시고, 그 다음에 2번 3번은 우리 의학집 308쪽에 있는 건데요.
이 정비사업 시행자는 바로 정비 안에서 정비사업 할 때 그 안에 토지 등을 수용생할 수 있습니다. 수용이란 말 밑에 다 같은 말로 취득이란 말 취득 강제 취득할 수 있단 말이에요. 왜 강제 취득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칩을 준용 삼이 돼요. 그때 그런데 말입니다. 이 사업이 세 가지가 있잖아요. 이 세 가지 사업 중 무슨 사업은 평시에는 강제 수용을 인정하지 않느냐? 재건축. 재건축사업은 평시에는 안 돼. 그 재건축 사업장에 참재인 발생해서 나이나 버렸을 때만 수용을 인정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평시에는 그 대신 매도 청구를 인정해가지고 도와주고 있어. 뭘 인정해가지고? 매도 청구. 반대파들 매도 청구에서 내보내리지 수용해서 내보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2번이, 3번이 그거예요. 이 정비사업 중 재건축사업은 긴급히 시행하는 경우에 하나예요. 긴급히 할 때 긴자 앞에다 말을 써봐요. 천재지변 등 이렇게 써봐요. 3번. 긴급히 할 때 긴자 앞에다가 천재지변 등 긴급히 시행하는 사업이 하나예요. 수용할 수 있다. 무슨 사업은 긴급히 할 때만? 재건축. 그 다음에 4번. 이 정비사업 시행에는 정비와 안과 밖에 새로 건설한 주택. 이걸 순환주택이라고 순환용 주택. 5번에 그 순환주택 나오잖아요. 이 재건축하면서 철거민 들인 자들 바로 옮겨주고 뿌시고 옮겨주고 하면서 순환식으로 할 수 있어. 그때 정비 안에 밖에 새로 건설한 순환주택의 경우 그 사업으로 철거된 주택 소유자 세입자를 임시 거주하는 방식으로 순차로 바로 정비하여 그 소유자 세입자 이주택을 실패할 의무가 있는데요. 이때 임시로 거주했던 순환주택에 거주했던 친구들이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계속 거주를 해야하면 그 자리에다 소유권 주는 분양도 할 수 있고 빌려주는 임대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받았어요. 5번. 그 다음에 10번의 내용 통과되겠고 11번. 11번 보면 이것은 1번 집만 보면 되겠어요. 1번. 1번. 사업 시행자가 법정 손실 보상 기준 이상으로 이상했다 체크해. 자, 지금 세입자가 있는데 세입자한테 1억만 보상이 됐는데 한 3억 줘가지고 내보냈어. 그러면 세입자들 좋아라 하고 그만 나가서 사회 문제 일으키겠어. 좋아라고 나가겠죠? 원망의 일 처리했죠? 그러면 그 사업 시행자에게도 인센티브 줍니다. 너 고생했어. 고생했으니까 용적률을 125분간 완화해줄게 이렇게 하고 있어. 그래서 125분까지 완화해주는 경우 손실보상 기준 이상 누구에게 해줄 때만 이걸 줘야 하냐? 세입자에게. 거기 도치지 해설한 말 줘버려. 해설 줘버리고 해설 잘못 들어왔어. 해설 11번에 1번 11번에 1번 아니 오타가 들어왔다고 들어가지 않을 것이 들어왔다고 해설의 경우에는 뭐 있잖아요. 해설 해설한 말 줘버리라고 지웠나요? 그래 해설한 말 두자 안 보이게 줘버려. 흘러들어갔어. 그게 흘러들어갔어. 지울 줄 알겠나요? 자, 지울 수 있겠죠. 자, 이제 금방 동그란 1번은 용산 참사가 발생하고 나서 정비법을 개정하면서 추가했던 겁니다. 용산 참사가 누구 때문에 발생했냐? 세입자들 손실보상을 원만하게 하지 못해가지고 그 권리금인지 뭐 이런 것들 해가지고 한번 그 받아들이려고 하다가 잘 안 됐죠. 자, 아무튼 12번 보겠습니다. 12번은 중요하죠. 140페이지 있는데요. 무슨 사업할 때만 매도청구가 인정된다? 재건축. 재건축 사업에 따른 매도청구인데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1번 재건축 사업 시행에는 사업 시행계 인가 고시부터 30인의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자 바로 조합원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 자에게 바로 매도청구를 하게 한 절차에 들어갑니다. 절차에 들어갔는데 사업 시행과 고시가 있은 날부터 30인의 다시 한번요. 조합 설비에 동의 끝까지 안 할 거야? 할 거야? 한번 기회 줄 테니까 한번 답해라. 이렇게. 해답할 걸 촉구해요. 서면은. 며칠 있게 해답할 걸 촉구하느냐? 30일. 그래? 사업신과 고시 그따 줄 거 봐요. 사업신과 고시 그따 줄 것이고, 밑에다 종전가와 확정 그렇게 써놔요. 그 재건축 대상 물건이 A 거 있어. A 건인데 재건축 대상 물건이 101동 100으로 A 것이 있는데 A의 종전가는 언제 확정되냐? 사업 시행인가 고시가 있는 날 중에서 감정평가자 한 명, 시장 군수 등에 선정한 감정평가 한 명, 두 명 이상 들어와서 감정평가 평균가를 내서 확정합니다. 그래, 그걸 이제 확정하는 시가 사업 시행인가 고시래.
그 확정되면 자기 거 얼마라는 거 알잖아요. 어? 그러니까 생각이 또 달라질 수 있잖아. 아까 조합설 민가 신청할 때는 바로 반대했지만, 나 재건축 반대해. 이렇게 조합설 민가 신청할 때 반대했지만은 또 마음이 바뀔 수가 있어. 아까 했잖아요. 재건축 하겠다 해서 조합설 민가 떨어졌어. 인가 떨어졌다면 인가로부터 몇 년에 사업을 하겠다고 사업 시행 계획서 인가 시하냐? 3년에 들어가잖아요. 3년. 몇 년? 3년. 사업 시행 계획서 작성해서 인가 신청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때 인가 신청해서 인가 떨어지면 종전가가 확정돼. 조합설 인가 신청할 때는 A가 반대했어. 이렇게. 알겠나요? 반대했단 말이에요. 그 조합원이 아니었어, 지금. 아니었지만, 바로 또 생각이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거. 정식 매도 청구 하기 전에, 법원 가기 전에. 그때 사합신가 고시했으면 A의 종전가 확정된다. 이때 마음이 변할 수가 있다. 그래서 기회를 한번 주는 거다. 너 동의 끝까지 반대할 거야? 다시 한번 결정해 동의할 거야? 말 거야? 이렇게. 그래, 이때 이날부터 시행자가 30인에 답 좀 주라. 해답 좀 해주라. 동의 여부에 대해서. 이걸 해주라라고 통보해줘요. 그러면 통보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2개월만 기다리면 돼. 계속 기다릴 수는 없는 거예요. 몇 개월만 기다리면 된다? 2개월. 알겠죠? 2개월 기다릴 때 오케이 할 수도 있고 끝까지 반대할 수가 아마 말도 없이 멍 때리고 있을 수 있잖아요. 이때 멍 때렸다 2개월 지났다 그러면 동의하지 않은 건지해버려. 이해 됐죠? 그래. 2개월 지났어. 그러면 이제 만약 아무 응답이 안 왔어. 그러면 동의하지 않고 관주해버려. 확정됐어. 그러면 이 친구 건 이제 매도 청구해. 이때 2개월. 이 기간이 끝난 날, 다음 날부터 2개월이 2개월에 매도 청구 소송을 합니다. 법원으로 갑니다. 조합 측에서. 자, 그래서 2번은 30이 틀렸어. 30이 아니라 2개월. 그리고 3번, 2개월을, 그,란 기간이 만료된 때부터 또 2개월에 동의하지 않겠다는 뜻을 해답한 토지등급 소자와 건축만 토지만 소유한 게 매도청구할 수 있는데 매도청구 4번 3번 봐보세요. 3번 보면 매도동함 청구동함이 매도청구 대상은 동의하지 아니한 자의 것뿐만 아니라 건축만 소유하고 있는 자 토지만 소유하고 있는 자도 매도청구 대상이 된다. 이것도 아셔야 돼요. 그리고 4번은 참고로 읽어보십시오. 13번 보겠습니다. 13번 보시면 1번, 2번, 3번만 보겠어요. 1번 아까 설명했는데요. 1번과 2번은 132쪽하고 133쪽이 있으니까 참고하십시오. 주거환경 개선사업하자라고 정부를 청구하셨어. 그때 3종이 되고 2종이 되고 준주거지인데 아까 했잖아요. 생각나죠? 그때 제3종 일반 주거지에다 줄 것이고 밑에 따서 제3종 일반 주거지에다 줄 것이고 수용 방법 그리고 관리 청객 방법 이렇게 써놔요. 그래 수용 방법 관리 청객 방법을 하자 그러면 제2종 3종 일반적으로 결정 것이 되고 그 다음에 위에 따 동그라미 1번 주관계 개선 구역은 거기다 줄까 봐요. 1번 다시 거기다 이렇게 써 스스로 계량 방법 환지 방법 스스로 계량 방법 환지 방법일 때는 제2종 일반 주로 결정고시 한 주, 이렇게. 스스로 계량 방법, 환지 방법이면 점따당 주, 제2종 일반 주로 결정고시 한 주 됩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은 이 임대택 있죠? 공공지원 민간 임대택 있던 임대택에다 줄 거예요. 임대택, 임대택을 몇 세대 이상 건설하는 땅은 준 주로 결정고시 한 주냐? 200세대. 맞고. 3번은 아까 했습니다. 맞습니다. 꼭 읽어두십시오. 1번, 2번, 3번만 꼭 봐두시고 넘어갑니다. 14, 15번 풀고 마치겠는데요. 자, 14번 정비사업이다 가장 옳은 거 아까 자세한 말씀 드렸는데요. 167쪽에 있어요. 167쪽. 자, 1번 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지상권 등의 설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그랬죠. 2번 계약을 해줄 수 있는 자가 가지는 전세금 등의 금전하는 청구는 시행자에게 행사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없다가 틀렸어. 있다. 3번 금전 반환 청구 행사에 따라 금전을 지급해야 하는 토지 등 소유자에게 는자 주부라. 는자 주고 에게 써봐. 토지 등 소유자에게 사업 시행자 는자 뒤에 싹 주부려. 에게 이를 부담하게 한다 주부르고
그거 사업시행자는 써봐요. 사업시행자는 구상할 수 있다 그랬어요. 구상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는 구상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는 구상할 수 있다. 다시 한번 3번 금전만원 청구 행사에 따라 금전을 지급해야 할 토의등호 소유자에게 사업시행자는 바로 뭐 할 수 있다? 구상할 수 있어. 사업시행자가 그 아까 용익권자들한테 전세권자 뭐죠? 이네들한테 돈 내줬습니다. 전세 보증 같은 거. 그리고 나서 사업시행자가 원주인이 토의등호 소유자한테 야 내가 돈 대변 줬으니까 너나 이렇게. 그래서 4번 사업시행자가 토지등 소유자 토지등 등자 써봐요. 토지등 소유자의 반환음을 대신 이해하는 것은 뒤에 싹 지워버려요. 증여물을 이해하는 것이다 지워버리고 그 지워버리고 그랬다가 소위 대위 변제한 것이다. 대위 변제한 겁니다. 그래서 공짜로 주인 양반이 취할 돈을 시행자가 공짜로 준 거 아니에요. 내준 거 아니고 대위 변제를 해주는 계획이죠. 그 다음에 5번 중요한데요. 사업시, 관리청 인가 고시가 그것다 줄 거봐. 관리청 인가 고시 그것다 줄 것이고, 밑에 다 써요. 종전 토지 건축물 사용수익이 정지되고, 종전 토지 건축물 사용수익이 정지되고, 철거 시작. 철거 시작. 정지되고, 정지. 정지되고, 사용수익 정지되고, 철거 시작. 이해를 하셔야 돼. 여기가 지금 종전 토지 건축물 있어요. 정비사업장에. 그때 관리처분의 인가고시가 떨어지면 법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냐? 종전 토지 건축물을 뭐 한다고? 사용수익을 할 수 없어요. 이해돼요? 그 다음에 뭐 들어간다고? 철거 들어가, 철거 들어가. 이런 시점인데 여러분 여기 땅 주인이에요. 누가 지료 몽땅 준다니까 지상권 딱 설정해버렸다. 뭐 하려고 합니까? 그랬더니 지상권자가 20억 소유를 목적으로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30년 동안 보호해야 되는 지상권. 민법 280조가 정돼서 최단 전속기 하나 있죠. 여러분 여기 주택 소유자인데 누가 와서 임차료 어마어마하게 주택이니까 나한테 주임법에 따라 주택 임차권 하나 설정해 주세요 해서 딱 설정해 줬어. 그러면 또 주임법에 따라 2년 보장이 되냐. 그렇죠? 상가는 1년이죠. 원칙. 이런 것들 최단 전속기 하나 보장 규정이라는데 이런 규정은 적용을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뭐가 있고 나서 했다면 관리 처분계 인가 고시 유예했다면 적용해 준다 안 해준다? 그래 한다가 틀렸어요. 하지 아니한다. 하지 아니한다. 하지 아니한다. 중요해요. 자 15번 하고 마치겠는데 이것은 124쪽 있습니다. 기출문제인데요. 자 정비사업 신결제다 나열한 것 순서대로 자 여기에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계획을 수립하는 거예요. 그 계획이 디귿 기본계획 수립하는 것이 1번 기본계 맞게 니은 정비계획 수립해서 수립이란 말 집으로 입안해서 정비를 지정해 2번 니은이 그 다음에 이제 사업시행자 등장해가지고 사업시행계획 인가받아요. 인가받아 공사 들어가기 전에 관리청계획을 만들어서 인가받아요. 그리고 공사권을 준거 맞죠. 이렇게 흘러갑니다. 이 내용은 124페이지 있으니까 흐름표를 한번 봐보세요. 알겠죠? 흐름표가 쭉쭉 나와야 돼요. 오늘 여기까지에서 마무리 짓고 212페이지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고생들 하셨고 안녕히 가십시오. 예.